입주자 협회가 한 주민에게 잔디밭에 놓여 있는 좀비를 제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폭군 같은 입주자 협회가 이 남성에게 집 앞마당 잔디 위에 놓아둔 끝내주는 좀비 장식을 없앨 것을 명령했습니다. 짐 그랜스테드 씨는 미국 테네시 내슈빌에 있는 하버라이츠 드라이브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중에서는 구매할 수도 없는 이 좀비 장식의 가격은 꽤 짭짤합니다. 100달러 이상, 한화 약 10만 원 이상에 팔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린스테드 씨는 5년간 통보 없이 좀비를 마당에 장식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베이뷰 입주자 협회 측은 이 좀비 장식을 없앨 것을 명령했습니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입주자 협회 측이 정말 그랬다고요? 간단히 대답을 해드리자면 yes, 네, 그렇습니다. 입주자 협회는 워킹데드에 나오는 좀비들만큼이나 악랄한 인간들의 전형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베이뷰 측은 이웃들이 이 좀비 장식을 보고서 진짜 좀비가 이 동네에 넘쳐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게 뻔해 보이는데요.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거주자들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갈 것이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네요. 어우, 무서워라. 부동산 웹사이트인 진로우 측에 따르면 사실 그린스테드 씨의 집은 인근 지역에서 가장 땅값이 높은 곳들 중 한 곳이라고 합니다. 베이뷰 측은 특정 잔디 장식물 혹은 좀비를 금지하는 특정 규정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스테드 씨의 말에 따르면 그는 좀비를 없앨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네티즌들은 그린스테드 씨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모두들 좀비는 좋아하고 폭군은 싫어하기 때문이죠. 안젤리나 워커 씨는 내 세금하고 대출금을 내주지 않는 한 난 그 어떤 것도 없애지 않을 테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네, 완전 맞는 말이네요. 삐비빕. 아직 안 보신 분에게는 스포일러입니다. 내간이 글렌을 죽였다네요. Sorry.